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굴 샐러드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굴 샐러드를 하시려면 이게 종이컵 2컵 분량의 굴이고요. 보통 우리가 봉지 사오시면 그런 거 한 봉지 사오시면 돼요. 씻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. 물에다가 너무 많이 씻으면 굴에 맛있는 성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한 세 번만 씻으면 돼요.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탑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아주 소금물을 만들어주죠. 이 소금물로 이제 굴을 씻을 거거든요. 소금물을 부어서요. 굴을 이렇게 만지면은 굴에 굴 껍질이 조금씩 잘라져 붙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. 자, 그런 거를 먼저 골라내야 돼요. 이렇게가. 굴이 깨끗한 건 깨끗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 있거든요. 이걸 한번 하나하나 다 만져봐야 돼요. 굴을 하나하나 다 만지셔가지고요. 굴은 이렇게 많이 씻으면 되니까 저렇게 한 번만 소금물에다 헹구면 돼요. 재빨리 헹궈줍니다. 오래 걸리면 안 되고요. 오래 간간하도 안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건져주면 돼요. 물기를 빼주시면 되고요.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. 소스를 만드는 데는 이런 대파 작은 것, 대파나 쪽파 조금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홍고추 한 개 쓰시면 예뻐요, 색깔이. 그리고 이제 약간 매콤한 거, 많이 맵진 않고 약간이라도 맵게 드실 수 있으면 청양고추 한 개만 쓰겠습니다. 이거를 전부 다져줄게요. 는 실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. 굵게 썰어 보겠습니다. 이제 소스를 준비해 보는데요. 저는 식초 소스 하려고요. 식초, 새콤한 식초를 할 건데 혹시 레몬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면 레몬 한 반 개 정도 짜서 식초 대신 사용하시면 되고요. 마트 가면 한 개 안 팔아요. 보통 두 개, 세 개 이렇게 많이 포장됐는데 내가 필요한 건 반 개인데 굳이 세 개씩 살 필요는 없죠. 그러면 놔두고요. 식초를 쓸게요. 발사믹 식초도 괜찮거든요. 혹시 발사믹 식초 좋아하시면 발사믹 소스 해 드셔도 됩니다. 전 오늘 양조 식초로 할게요. 자, 양조 식초를 두 스푼 넣고요.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요. 올리브 오일을 조금 쓰면 되는데 저는 이게 들기름입니다. 저는 들기름을 할 거거든요.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한 스푼 써주시고요. 생간장 한 스푼 반 쓰겠습니다.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은 한 스푼 반만 쓰겠습니다. 채소들을 준비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좀 미리 좀 찢어 놓은 거고요. 마트에 가시면 삼채소 코너에 가면 여러 가지 있죠. 이런 거 뭐 상추의 일종의 로메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양배추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 거 있죠. 자, 이런 비타민 같은 이런 어린 잎채소, 자, 이런 잎채소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생긴 거요. 다 뜯어보겠습니다. 저는 당귀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당귀피입니다. 쑥갓. 야채 탈수기 있으시면 좀 돌려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좋아요. 야채 탈수기 없으시면 키친타월에다가 이걸 담아서 물기를 좀 톡톡톡 두드려서 빼주시면 돼요. 굴 샐러드를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 물기를 좀 뺀 채소들을요. 굴을 한번 담아 볼게요.
일단 밑에다 이렇게 좀 숨겨놔도 되죠. 숨겨가지고 이제 먹을 때 꺼내 드시면 돼요. 이 소스는 이렇게 끼얹으셔도 되고요. 바로 드시기 전에 언제 드실 수 있게 여기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